운종가 얘기를 좀 저는 하고 싶은 게 운종가는 돈이면부터 흥인지문까지 쫙 펼쳐지는 그 도로변을 운종가라고 하는데 예. 그 옆에 장랑이라고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요. 그게 태종 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좀 재밌었던 게 장랑이 지어지고 나서 그 운종가 쪽으로 이렇게 뭐 귀족들도 다닐 수 있고 위에 검은 세족들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하여튼 대신들이 다니고 높은 분들이 다니잖아요. 그러면 그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지게도 지고 있는데 엎드리려면 귀찮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장랑 뒤쪽에 피막골이 생깁니다. 피한다 마차를 피하는 골목 해가지고 그 바로 뒤에 피막골이라는 곳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피막골 하면 맛집 뭐 그런 쪽으로만 네, 생각했는데 그런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종로 쪽에 지금 피막골들이 많이 없어지고 큰 건물들이 막 세우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. 좀 그런 것들을 그쵸, 좀 살리면서 도시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쵸. 그때 거기 뭐 생선구이 가게들도 많고 그랬는데 예. 그 뒤쪽으로 예. 애곡한 건물과 상점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의 중심 종로. 이러한 종로의 상점이 밀집되기 시작한 건 바로 조선 창건부터였다. 이를 가리켜 시전 행랑이라 불렀는데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시전 행랑의 유구들. 이 유구를 통해 시전의 규모와 다양한 물건들의 종류까지 가늠할 수 있다. 국가가 지정한 독점적 상점으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만 판매할 수 있었던 시전. 사고 팔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6가지라 하여 유기전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렇다면 조선의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까? 먼저 종이를 파는 시전. 생선을 판매한 어물전. 그리고 노시를 팔았던 면포전과 예쁜 비단을 판 선전. 이 밖에도 명주를 파는 저포전 등 다양한 물건으로 당시에도 시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흩어진다는 뜻의 운종가라고도 불렸는데 조선은 이처럼 창건과 함께 시전을 조성, 성리학에 기초한 도읍의 형태를 완성했고 종로의 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.